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경찰청 앞에서 저 정의연대 이름으로 장재현 사건의 가해자 조선일보와 검은 세력의 음해 공작에 대해 규탄하며 박훈을 윤지호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빛 상임이자 상임이사이자 정의연대 사무총장인 저 김상민은 그동안 정의연대 문화클럽, 새날희망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전두환심판행동본부 등 장학성 특검 촉구 비대위를 구성하여 투쟁해왔습니다. 윤주 씨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방학성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앞에서는 4월 23일 다음 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관련하여 수사 의뢰한 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태기 전 검찰청장 직무대행. 2. 조용권 전 중앙지검 검찰청 검사장. 3.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3차장 검사.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정식 전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방종호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 아들. 방용호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현재 코리아나 호텔 사장. 11번째 권재진 2008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장재현 술자리에 박용훈 하이터진로 사장과 동석한 자입니다. 12번째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 장재현과 35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자입니다. 13번째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 14번째 마지막으로 홍준표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윤주 씨가 과거사위와 정의연대 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특이하게 자신을 단역으로 출연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구준표와 주인공 구준표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또 5월 7일에는 윤지호가 장재현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메신저 공격의 선봉에 나선 김대호를 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윤주호 씨와 윤주호 씨 모친으로 받은 국정원 박 팀장과 국정원 요원 2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중대범죄수사처에도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윤주호 씨가 JTBC와 인터뷰하고 과거사위에서 진실을 밝히자 가해자 조선일보와 홍준표 등 장재현 리스트에 오른 자들이 국정원 요원들로 의심되는 자들이 음해 공작이 총공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들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파시스트 고전에 따라 윤주호의 증언을 더럽히기 위해 조선일보가 선봉에 쓰고 조선일보상을 받은 최나리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고 박훈은 윤주호 증인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가로세로 연구소 슈트비 등 그구 유튜버를 동원하여 영상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총동원하여 윤지호 죽이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대호 기자와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는 장재현 리스트를 모른다, 거짓말장이다, 사생활에 문제 있다 라고 부각시켜 증인 윤지호와 SNS상에서 싸움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윤지호를 고발하고 윤지호 증인을 윤지호의 도덕성 문제로 바꿔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박훈은 윤지호를 파렴치 범으로 몰기 위해 사기죄로 고발하고 SNS에서 윤지호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주가 돼서 자신의 고발 TV에서 윤지호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모금한 신한은행 계좌 모금을 그리고 그 비행위 단체 지상의 빛 국민에게 은행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에 대해 흠집내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사기죄로 고발하여 장재현 사건의 가해자인 조선일보를 보호하기 위해 총대를 든 것입니다.
박훈이란 자는 장제한 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하며 윤지호의 명예를 더럽혀온 김대호와 김수민을 도와서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장제한 리스트의 가해자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진 조선일보 방 씨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공익제보자 윤지호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조선일보상을 받은 최나리 변호사는 약 440명을 모아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고 조선일보는 이를 받아서 윤지호를 마냥 사냥하는 수없이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기레기 언론들은 받아쓰고 윤지호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즉 조선일보, 박훈, 김대호, 김수민, 최나리 이 다섯 명의 그 오조 카르텔을 형성하여 장제한 사건 덮기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제한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들은 그동안의 은폐 조작질에 간이 부었는지 증언자를 더럽히면 자신의 죄가 은폐될 것으로 믿고 하수인을 동원하여 증인들을 음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장제한 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에서 윤지호 씨가 홍준표는 강연지를 통해 유력 정치인을 거론하자 저를 포함하여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된 사건을 적반하장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고로 고발하는 등 최후의 득불부대를 동원하여 최후의 발악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또한 음해세력과 YTN은 짜고 방학선 대책위의 인원을 흠집내기 위해서 홍준표 등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다가다 이에 대해서는 흠집내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쏟아내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추정된 자들의 사주를 받아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도 음해 공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을 대신한 향후 특검과 공수처 등과의 장제한 사망 전부터 청와대 민정라인과 국정원 요원이 장제한 주변을 맴돌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국정원의 관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당시 국정원장과 박 팀장 등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촛불로 기소된 사람들을 유죄로 신속하게 판결하라는 이메일이 들통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을 발의하려고 하고 제2의 촛불이 점화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격언에 따라 이에 연예인 사건으로 사건을 덮을 필요성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대형 연예인 사건이 필요한 전국에 장제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윤지호, 이민숙, 송선미 등은 소속사 문제로 장제한 문건이 유엔해부 기자들에게 돌려줬던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은 2009년 3월 7일 장제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소속사와의 다툼 문제로 작성한 법적 대응 문건을 편지 형식의 장제한 리스트로 유서로 조작하여 장제한을 부검도 하지 않은 채 화장하여 서둘러 증거를 덮은 것입니다. 또한 장제한 유서라고 한 부분들을 소각함으로써 마치 모든 증거가 인멸될 듯한 쇼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증거인멸이 끝나자 3월 12일 경찰의 KBS 보도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장제한 사건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2의 촛불은 꺼지고 장제한 사건이 언론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본홍사에서 장제한 문건 사본을 태우면서 증거인멸 쇼를 기획한 국정원 박 팀장과 정보요원 윤지호 씨를 맴돌며 장제한 리스트 관련 녹취록과 녹음 테이프를 빼돌린 고 경찰에 조서를 넣지 못하라고 한 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검경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함께 국정원법과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재현과 친했던 윤지호 씨는 당시 김지윤 씨와 여자친구가 다음 날 여행 가기로 하고 비행기표까지 예매한 상황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장재현은 절대 자살할 상황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재현 의문사에 대해 살인죄로 재조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 있는 국정원 요원과 장재현 리스트에 오른 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선상에 살인죄로 수사선상에 올려져야 합니다. 또한 박 팀장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살인죄 등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윤지호 씨가 증언한 대로 장재현에 대해 마약을 이용한 특수강간과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범죄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가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재현 사건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들은 장재현 리스트에 올랐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반드시 살인죄로 또한 특수폭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재수사돼야 됩니다. 증인 윤지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폐검찰은 평소에 주로 쓰는 수법대로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사소한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사소한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들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느니 신빙성이 없느니 하면서 증거 불충분과 혐의 없다는 면죄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사건에서 해경의 구조 방해를 증언한 홍관 씨의 경우도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한때 그들은 속이의 성과를 얻는 듯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보도를 하여 홍가해를 마녀사냥했던 홍가해 씨는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홍가해 공격에 가담했던 조선일보의 디지털 조선은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았으며 이를 받아쓴 언론사들과 기자들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정도씩 전원 현재 승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호 씨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언론을 탈을 쓴 기레기 집단들은 현재 윤지호 씨에 대해 무차별한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와 저희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투쟁하여 홍가희 씨의 경우처럼 언론 적폐 언론과 기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을 것입니다. 경찰이 장재현 사건 초기에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자를 도와서 사건을 무마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장재현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인 윤지호 씨를 가해자들과 함께 공격함으로써 경찰과 가해자들의 추악한 과거의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장에서 경찰은 결국 국민의 신망을 저버려 수사권 독립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조선일보와 짜고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윤지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찰은 고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기 고발에 대해서 음해 공작석 무고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장 무혐의 처리하고 과거 사이에서 밝힌 장재현 리스트의 가해자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연대는 오늘 박훈 고발을 시작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조선일보, 최나리, 김대호, 김수민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음해 공작이 어떠한 후과를 받게 되는지 만천하에 알리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2일 정의연대 사무총장 지상예빛 상임이사 김상민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